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 불교를 넘어 국은 융창의 상징이 될 경주 열암국 마해부처님 바로 세우기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특히 진우 스님이 추임사를 통해 강조한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의 공감과 기대를 표하며 사회 약자를 보듬는 역할에 함께하자는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박 장관은 축하 인사를 전하고 취임사를 통해 밝힌 진우 스님의 발언이 강력하고 인상적이었다며 큰 공감과 기대를 표했습니다. 신뢰받는 불교, 네. 또 존중받는 불교, 또 함께하는 불교. 특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장애인, 약자하고 함께하는 게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직접 그 총무원장 스님께서 예. 실천을 하셔갖고 예. 너무 감사드리면서 예. 감동하고 있습니다. 진우 스님은 한반도에 전래된 이래 1700년 동안 불교는 호국불교, 민중불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역사와 동고동락해왔다며 지금은 풍요 속에서도 빈곤해지고 있는 현대인의 내면을 위해 불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업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어떤 각종의 어떤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분출되는 그런 시기라서 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생각들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불편한 건 네.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종교에서 특히 우리 불교에서 그걸 충분히 이제 감당을 하고 그러면서 불교가 융성할 때 국민도 평안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불교 중흥과 국운 융성의 계기로 열왕국 부처님 바로 세우기 불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제 옆으로 이렇게 약 5cm 차이로 이제 다치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있는데 옆모습만 보더라도 그 상호가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높이가 약 한 5m 정도 되는데 세우기만 하면 저는 뭐 석굴암에 비견될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마해불이 아닌가 싶고 그 부처님을 이제 세움으로 해서 어떤 이제 국운 창성의 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강한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또 국민들이 또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운을 충만시키지. 박 장관도 불사의 의미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운 융성의 혼, 또 불교의 전통적인 역할이 담긴 그런 그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마해불 누워 있는 부처님을 바로 세우는데 네. 저희들이 그 많은 네. 또 정책적인 지원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박보균 장관은 진우 스님과 한국불교 문화의 세계와 현황에 대해 환담하며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는 데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불교 문화, 불교 음식도 K-컬처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네. 돼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불교의 명상 지금 말씀하신 네. 것 말이다. 음식 네. 그런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진우 스님은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있는 한국 문화, K-컬처가 K-명상과 K-선, K-부디즘 등으로 세분화돼서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